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차라이브 오랜만에 켰습니다. 제가 오늘은 트위디 코듀로이를 준비를 했고요. 자, 이렇게 트위디 블랑을 전체적으로 원코 도포를 해주실 거고요. 도포하실 때는 소량으로만 차곡차곡 올려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경화할게요. 자, 그리고 트위디 블랑은 투코, 손에 하실 때도 투코, 팁에 하실 때도 투코 해주셔야 요 깨끗하고 하얀 발색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투코 진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러쉬를 꾹꾹꾹 누르면 이렇게 결이 되게 잘 보여요. 잘 도포해주시고 한번더 경화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 A2 미들라이너 이용해가지고 코듀로이를 만들어줄 거예요. 정말 쉬워요. 이걸로 그냥 세로 줄을 그려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떠가지고 저는 정중앙부터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때는 볼륨감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브러쉬를 꾹 누르지 않고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쓸어내리는 느낌으로 라인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콧만 해도 볼륨감이 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원콧에 요만큼 볼록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옆에 라인 한 번에 다 그려도 무너지지가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맨 처음에 반을 나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반을 나눠서 중간에 한번더 그려주시고 이 옆쪽에 마지막에 한번더 그릴 거예요. 그래서 총 6개의 코듀로이 세로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요 볼륨 작업은 한 번에 진행을 할 거예요. 두번안 하셔도 되니까 간편하겠죠? 그래서 볼륨감을 좀 내가 쌓아주고 싶은 만큼 쌓아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여름에 지금 엄청 덥잖아요. 지금 아트 사용하셔도 너무너무 좋고, 얘네가 이렇게 고정력이 좋다 보니까 레터링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 트위디 블랑을 한번 딱 뜨실 때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브러쉬에 뜨셔가지고 얹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되게 브러쉬 끝으로 가볍게 쓸어내려주고 있어요. 볼륨감을 살려줘야 되다 보니까 꾹꾹 누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요렇게 코듀로이 작업이 끝났으면 경화를 하고 올게요. 자, 요 스펀지 이용해서 미경화를 닦아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미경화를 한번 닦아줍니다. 이렇게 젤스터 묻혀가지고 부드럽게 슥슥슥 닦아내주시면 질감 자체가 굉장히 잘 살아나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끝이에요.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트위디 블랑만 사용을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탑 처리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나는 좀 그래도 좀 거칠거칠한 게좀덜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고객님들 취향에 따라서 매트탑을 도포를 해주셔도 돼요. 자, 매트탑 도포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컬러를 입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믹싱을 아예 했거든요. 컬러랑 트위디 블랑이랑 믹싱을 하게 되면 색감이 요거처럼 쨍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색감을 쨍하게 하고 싶어
하시면은 이 작업 위에다가 색을 입혀주시면 됩니다. 말차 크림. 자, 스펀지에 바릅니다. 저는 이렇게 스펀지에다가 바로 발라줬어요. 바로 이렇게 바르고 나서 팔레트에서 한번 양 조절. 그라데이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먹여주는 거예요. 스펀지에. 우리 화장할 때도 이렇게 하고 나면 스펀지가 좀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먹여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스펀지로 두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사이사이까지 되게 잘 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를 입혀주는 거예요, 스펀지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여기 질감은 살려주면서 색은 고루고루 입혀줍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색을 입혀줬어요. 자, 코듀로이가 아니더라도 트위디 블랑 위에다가 색을 입히실 때는 이렇게 스펀지 써서 하시면 돼요. 경화할게요. 자,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발색 나올 때까지 얹어주시면 돼요. 저는 한 3코 정도 했거든요. 이게 컬러가 한 번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질감이 망가지기 때문에 여러 번 좀 차곡차곡 쌓아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좀 얇게 해서 3코 정도 도포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군데군데 잘 보시고 다시 한번 경화할게요. 자, 다시 한번 3코까지 하면은 색감이 좀 쨍하게 올라오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3코 올렸는데도 질감이 하나도 안 망가졌죠? 경화할게요. 자, 이제 컬러 다 입혀줬으니까 여기에서 실키탑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실키탑으로 마무리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발라주시고 다시 한번 새 스펀지, 새 거예요. 새 거로 톡톡톡톡 질감 살려줄 수 있도록 톡톡톡톡 두드려주시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경화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경화가 다 됐으면 다시 요거 요 스펀지에다가 젤 스타터 묻히셔가지고 닦아주세요. 그러면 이게 실키탑 마무리감 느낌이랑 너무 또 찰떡이에요. 요 소리. 짠! 완성!